자, 여러분, 그저 거기에 대리 파트에 여러분 하나 아까 꽂혀야 되지, 그죠? 그몇 페이지에? 130페이지에 130페이지에 몇 번? 19번. 예. 19번에 둘째 줄. 그죠? 둘째 줄에 뭐 본인 또는 본인 또는 누구? 대리인에게. 본인 또는 뭐 대리인에게 요거 상대방이 되어 있는 것을 뭐로 고친다? 대리인. 맞습니까? 예. 에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며.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지? 그거. 요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고친다? 대리인. 요거, 그지?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대리 130페이지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몇 번? 30번. 130페이지 몇 번? 30번부터 어떻게 한다? 시작. 자, 하는데 거기 그저 그 30번 표현 대리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현 대리인데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건 무권 대리거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은 무슨적 유효가 되고 확정적 유효가 되고 상대방 철회할 수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선의의 상대방이 먼저 뭐 해버리면, 먼저가 중요하죠. 뭐 철회해버리면 상대방에 의한 무슨적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고 본인은 뭐할수 없게? 추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지? 근데 여러분 표현 대리, 자 이제 다시 31번은 무슨 대리가 되려면은 표현 대리가 되면은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은 뭐 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본인 책임지잖아요, 그지?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인데, 그래서 31번 표현 대리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임과 동시에 뭐 무과실해야 되는데, 본인은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는 것. 자, 요거, 요 31번에, 그죠? 요렇게 지금 요것처럼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가로 해가지고, 그거는 누구? 125조와 100몇 조? 29조에 한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한한다 하는 게 판례다. 판례에서는 그 결국 그래서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한다.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몇 조는? 126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다? 무과실임을 입증. 요거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죠?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에서는 판례는 몇 부류로 나온다? 두 부류. 몇 조와? 5조와 9조는 누가 입증하고? 본인이 입증하고. 왜? 누가 추정? 상대방 추정. 추정하니까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 지금 몇 번처럼? 31번처럼. 31번은 몇 조? 125조와 129조에 한해서. 그 다음 몇 조는?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월권 대리, 그제? 126조는 월권 대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됐습니까? 예, 중요하다. 선임 무과실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거기에 있는 건 31번은 지금 몇 조일 때 그렇다? 125조와 129조일 때는 누가 입증?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데 몇 조는? 129조는 요거 하는 게 적어놔야 되겠지, 그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스스로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여기는? 상대방이. 자, 그 다음에 32번. 31번, 그지? 32번. 자, 본인은 뭐 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있으나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지려면 뭐 해야지? 추인만 해야지. 표현대리는 오직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3번. 표현대리가 인정됨으로써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뭐지고 책임지게 되고, 그럼 표현대리가 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은 때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대리가 되었을 때? 표현대리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게 되니까? 본인이. 근데 그럼 지금 거기에 가로에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표현대리가 되면 누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물을 수 있지만 무슨 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34번, 여러분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는 법정 나오면 무조건 OX, X. 125조는 오직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대리,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추인은, 여러분 그죠? 본인은 무권대리를 가지고 추인은 원칙,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야. 그래서 요 추인 의사 표시는 하는 거 앞에 주어가 생략됐지. 누구의? 본인은 추인의, 본인의 추인 의사 표시는 누구의 추인 의사 표시는 본인의 추인 무권 대리인에게 하든 상대방이 하든 관계없으나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건건 무슨 방이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추인으로서 철회에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추인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철회해버리면,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치?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추인을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알아야 되고, 대리인에게 했는데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철회가 우선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추인으로서 철회에 대항하지 못한다. 뭐가 우선한다? 이건 만약에 철회가 우선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6번. 상대방은 주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지? 여러분,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악의일 때는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거 딱 한 게 무슨 건? 최고권. 그래서 37번에 최고권하고 상대방이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러 악의일 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무권대리인이 뭐지기 위해서는, 책임지기 위한 요건은 그게 3번, 4번이 제일 중요하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엔 선의 및 뭐 무과실해야 되고, 4번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 동그라미.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일 중요하다. 무권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라면 무슨 갑하니까? 막갑하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었을 때 무슨 방은? 자,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선임무과실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은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하느냐.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요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하면 틀린다. 그런 거 기억, 그지? 자, 그 다음에 40번.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대리. 이거 잘 냅니다. 40번.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추인 못한다. 그러면 이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용어는 누가 만약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면 본인이 추인하면 되는데 본인 추인도 못한다는 것은 이거 항상 누가 직접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누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다. 본인 이걸 일신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했다. 그지? 40번 짱 중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노? 유언유정. 가족행위 항상 이건 누가 직접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없다. 추인 못한다는 것은 묶은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다음 같은 예외가 있는데 능동은 누가 본인 동의해야 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되고 능동은 누가 동의해야 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다뤄진다 하는 말은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 다음 수동에서는 누가 동의해야 된다? 무권 대리인이 동의. 자 능동에서는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 수동에서는 누가 동의? 수동에서는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 하면은 그 다음은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 보면은 이런 표현 대리가 안 되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표현 대리 없는 거 잘린다 요거. 103, 104 확정적 무효 협의의 무권 대리 뭐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자, 4번 짱 중요. 동그라미 4번. 요거는 이런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법인 조합의 대표가 끊고 총회의 뭐 없이 결의 없이 끊고 임의로 처분하면 요거는 뭐 아예 확정적 무효다. 무슨 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4번 동그라미 4번 짱 중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하면 이거는 뭐다? 어떤 결의를 받고 처분해야 되는데 결의 안 받고 처분한 건 이건 몇 조 편대리? 126. 구조는 똑같지만 그 아까 했죠. 법인격 없는 법인 조합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아예 무효고 근데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월권 대리로 이렇게 본다 하는 거 꼭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권이 있든 없든 그 5번 대리권이 있든 없든 다시 뭐 대리권이 뭐 있든 없든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이전한 다음 하면 무조건 무효. 누구 명의로 이전한 다음 자기 명의로 그럼 만약에 무권 대리인뿐만 아니라 뭐 대리인이 누구 앞으로 이전한 다음 자기 이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전한 다음 해도 무효. 조심해야 된다. 무권 대리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106번 126 아, 125조에서 125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 125조에서 법정 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 125조에서는 법정 대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서 7번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 8번 하나 더 하자. 8번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이 주어 무슨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잘못했죠? 무슨 능력자다? 무슨 갑파? 본인이든 지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아까 있죠? 아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까 무권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라야 된다? 행위 능력자라야 된다. 아까 앞에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또 아까 했잖아. 그 다음에 그 표현 대리가 승립하면은 일단은 본인은 모진다. 책임지는데 본인은 야 너 어 왜 내가 시킨도 아는 거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게 되었어. 그래서 표현 대리가 되면 무슨 방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근데 본인은 표현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표현 대리라는 사실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표현 대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셋 다 전부 다 누가 진다? 상대방. 근데 아까 했죠.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은 아까 몇 개로 나눴다? 두 개 꼭 그거 되겠습니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아까 5조와 9조는 추정 하니까 누가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본인이 모지지 않으려면 책임지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되고 126조는 아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임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 것 그런 것 챙겨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로 갑니다. 여러분 무효는 원칙적 오리지널 무효는 누구의 뭐 주장도 없이 당연히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근데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주장 상대방한테 주장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 주장한다. 그래서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냐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이익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귀책 사유는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래서 무효는 특정이 주장할 필요도 하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무슨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저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근데 취소는 여러분 일정 기간 지나면 취소 못 하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정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 그죠? 근데 이번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특정인의 주장. 여러분 취소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법정 대리인 됐습니까? 승계인 이런 사람만 할 수 있고 딱 그 다음에 오직 상대방한테 해야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한능력자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은 승계 제3자 찾아올 수 없고 그래서 취소는 딱 네 개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일대만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에서 취소라는 단어 못 논다. 그래서 취소는 굉장히 자 머릿속에 취소는 굉장히 무슨 적이다? 제한적이다. 무슨 적이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고 그럼 제한 능력자는 무슨 값하고 막 값하고 나머지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제한 능력자 잘못했다 뭐 모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이번 취소할 수 있는 법은 특정인의 주장 행사가 있어야 되고 비로소 효력이 없고 취소할 때는 이런 취소할 때까지는 이런 효력이 뭐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뭐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추인하면 유효로 뭐되고 확정되고 추인하면은 뭐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그죠? 다시는 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자.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땡 지나면 그 다음부터 유효한 거로 뭐 확정.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뭐 확정.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5번은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할 건 인정될 때 하면 이건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예외 항상 원칙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항상 입증은 뭐 예외를 뭐 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일부 무효의 구조는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몇 개 있다? 세 개. 무권 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 다시 뭐 무권 대리 무권리자 다시 뭐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허가 그 세 개 유동적 무효 그 세 개는 나중에
취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그 자체가 유효. 그치? 그 다음 8번. 이런 허가를 받기 전에 둘째 줄. 뭐 받기 전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하면 무효. 됐습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줄치고 넷째 줄.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 허가를 받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되겠습니까? 이를 무슨 정무효라고 한다? 유동정무효. 그 다음 처음부터 자 가로 2번 갑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면 무슨 정무효? 확정정무효. 그러면 여러분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일단은 무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효력이라는 단어가는 없다. 뭐라는 단어는 없다? 효력. 어쨌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3번 유동적 채권적이든 물권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됐습니까?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의 협력 청구 협력해야 할 의무 협력 청구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살아있는 건 무슨 것만 살아있다?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만 살아있고 중도금 안 줘도 4번 무슨 금 안 줘도 중도금 안 줘도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으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가지고 무수롭게 포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백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6번은 핵심 단어 쌍방 명백. 쌍방 명백 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4번, 7번. 허가 기준이 부적합 동그라미. 허가 기준에 부적합 불허 가치만 확정 정무요.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그런가? 근데 자 허가 기준이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은 확정적 무효지만 신청이 부적법 뭐가 부적법? 신청 그럼 예를 들면 불성실하게 기재했거나 공동신청했는데 단독신청했거나 이런 형식적 요건이 부적합해서 불허가처분을 하려면 다시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이 부적합하여 불허가 이거 형식적 요건 결여 그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하는 말은 여전히 뭐 유동적 그래서 만약에 그 7번에서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이건 실질적 요건 결여 무슨 적 요건 결여? 실질적 요건 결여에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무슨 적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고 아까 신청이 부적법 아까 무슨적 요건 결여 형식적 요건 결여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공동신청했는데 단독신청인가 절차 자체가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는 여전히 무슨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자 그러면 허가 없이 계약 체결했다 유동적 무효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통정 차고 사이강박이 있었다. 뭐 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야. 그걸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 무효 취소를 주장하면은 무슨 정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허가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는 추인 없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 무효 107, 108 두 개에서만 특히 108 의사표시가 없다가 진짜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걸 무효추인 원래 무효추인 없다 그러나 무슨 적 무효에 하나여 상대적 무효가 해서 상대적 무효하면 딱 두 개밖에 없다 107, 108 당사자가 무효임을 무슨 거 알고 추인 앞으로 무효추인 나오면 108조 가장 양도 무효. 진짜 의사표시 없기 때문에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진짜 정말로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 다음 무효추인. 10번 무효추인. 무조건 무효추인 넣으면 108조 생각한다. 무효추인 소급효과 없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처음 점유했을 때부터 예를 들면 가장양도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꺼로 하겠다 시점만 땡기는 거 그대로 뭐 소급효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 무효가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의할 그 어효가 있으려 인정될 때는 다른 행위의 효력을 가진다. 자 11번 제목 붙이면 뭐고? 무효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러면 여러분 11번 같으면 무효행위 전환 하면 꼭 그냥 이론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가분적이고 나눌 수 있고 다시 뭐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 그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무슨 적이고?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 근데 불가분적이고 하면 무효행위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2번 무효행위 전환 그죠? 그러면 가족법과 단독행위 고 비밀정세한 유언이 무슨 정세한 유언이? 비밀정세한 유언이 방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면서 단독행위다. 근데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잔필정서 유언으로 인정. 요건 무효행위 전환 대표적인 예. 어디에 동그라미? 가족법 동그라미 단독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여러분 연착된 승낙. 무슨 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가 승낙하는 것도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여러분 민법 140조 취소에 관한 규정 본래 의미의 취소 딱 3개. 차고, 아니 4개.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그래서 아까 했죠. 그 취소는 4개.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140조 딱 규정. 그럼 취소는 무슨 직? 의사표시로 하는데 무슨 직? 오, 직, 상대방. 전덕자에게 의사표시 OX, X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취소 작년에 안 내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대. 그 다음 17번 꼭 기억한다. 오, 직, 무슨 방에게만 해야지. 상대방, 전덕자에게는 할 수 없다. 요 17번은 의사표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17번 굉장히 중요. 그 다음에 18번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능력자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고 제한 능력자를 제외하고 하면 몇 개고? 세 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갚아? 막 갚아. 그거 18번. 그 다음에 추인은 여러분 추인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사자가 추인하는 경우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그걸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종료 후에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는 그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오직 누가 해야만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 근데 여러분 이행청구 잘 나오는데 상대방이 이행청구했다 취소권자 취소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이행청구는 오직 누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청구했을 때는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20번 꼭 기억하고 20번은 누가 해야만 법정 추인 된다? 취소권자가. 자 21번 법정 추인이든 일반 추인이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사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지만 그러나 보통 추인과는 달리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일반 추인은 두 가지.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그 다음 취소할 수 있음을 뭐 하고서 알고서 일반 추인은. 근데 법정 추인은 역시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해야 되지만 뭐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기간이나 추인권 행사기간이 똑같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인데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당사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취소 원인이 정상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치? 법정대리는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당사자는 아까 좀 뭐 취소 원인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부관. 1번에서 핵심 단어. 효력이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승립이라는 단어가 오면 틀린다. 1번에는 뭐, 그래서 만약에 조건, 기한, 부관 하는데 뭐라는 단어가 오면 틀린다. 승립. 효력이라는 단어가 오면 효력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여러분, 2번 법정 조건은 법정 조건 동그라미 해가 줄땡겨서 이건 법률 요건. 법에서 조건으로 하는 거. 법에서 조건으로 하는 거. 이건 법률 요건이고. 불법 조건은 103조 조건. 불법 조건은 몇 조를 조건? 103조. 그지? 그럼 불법 조건은 103조를 조건으로 하니까 뭐다? 유효, 무효? 무효. 3번 이런 거 잘하죠. 정지 조건 플러스 기성 플러스 하면 플러스. 플러스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 뭐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그 다음 4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4번. 자, 5번 짱 조건에서 5번 짱 잘 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못 붙인다. 단독행위는 못 붙이는데, 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유정 밑에 유언 한 개 더 붙여놓는다. 네 개. 다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6번은 조건부 권리는 일반, 조건부는 미확정이지만, 조건부 권리는 미확정이지만 일반 권리와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보존하거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조건부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침해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진다. 8번 짱중요. 조건은 언제? 승치한 때부터 승치한 때부터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지 조건은 때부터 어떻게 하고 생기고 해제 조건은 때부터 뭐 한다? 소멸 잃는다. 그지? 그럼 조건은 원칙적으로 때부터 생기거나 하면 정지 조건, 때부터 소멸한다 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인데 소급 요구 없으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9번 기한 추정.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그러면 채무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누가? 채권자가 자신에게 기한 이익이 있다.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없음을 입증. 누가? 채권자 자신에게 있으면 다른 말로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없음을 입증.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고기에다가 기한은 기한 해갖고 절대로 소급 X. 기한에는 절대로 소급 없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10번. 여러분 그 기한은 무상인 경우는 한쪽. 유상이면 무슨 쪽? 양쪽. 여러분 무상이면 채무자 하면 안 된다. 한쪽. 왜 그러냐면 무상 임치에서 물건 맡겼다 칠수 어머와 아줌마 내가 5시까지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좀 맡아줘. 맡겼다. 누구한테 이익이 있다? 임치인 철수 엄마. 나중에 볼일 보고 와서 아줌마 내 물건 주세요 하는 뭐 채권자다고 임치인을. 그래서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에게만 있다 하면 틀린다. 무슨 쪽? 한쪽. 그럼 무상 임치에서는 임치인. 즉 요거는 임치인을 나중에
내 물건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무슨 자다? 채권자 하는 거 꼭 기억한다. 10번. 기한이 이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심학습 그 별 두 개 굉장히 중요, 짱 중요. 자, 여러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정지조건 저번에 했죠. 제가 수업시간에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조건 내 걸었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다투려는 자, 또 부인하는 자, 저지하는 자, 부인, 저지. 그거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건 거기는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무슨 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 그럼 두 번째에서는 정지조건에서 조건 성취.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합격해서 시계 주세요.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계 받을 여러분이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하나 더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취득.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번은 기한익 상실. 요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위반했다? 1번, 2번은 누가 위반? 채무자. 그럼 1번, 2번은 그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거고 3번은 민법의 규정이 없다. 파산법. 그럼 아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번 짱 중요. 무권리자 어디에도 동그라미 채권행위 동그라미 유효.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행위? 채권행위 유효. 무권리자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무효. 그 두 개. 그 다음 여러분 기한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과 형성건적 두 개 있는데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뭐 여러분 물권 총칙에서 보면 1번 제한물권은 선후에 관계없이 어디에 우선한다?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어디에 우선한다?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3번 짱 중요.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이 고유관실을 요하지 않는다. 요 가로에서 뭐 해놓으면 되노? 태풍.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다. 그죠? 그거. 그래서 물권적 상대방이 고유과실이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고유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침해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은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는데 4번처럼 침해가 고유과실에 한 게 불법행위가 되면은 손해배상과 무슨 게 함께 물권적 청구권 병존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은 지역권과 재단권은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다. 그지? 6번 뭐 유치권 동그라미 질권은 뭐 별 볼일 없는데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권 없다. 유치권은 줄 땡겨서 뭐 점유보호청구권 5. 점유권에 기한 보호청구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안 돼. 유치권에 기한하면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직접 간접 불문하지만 중요하죠. 무슨 보조자는? 전유보자는 상대방도 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무슨, 8번 무슨주의 형식주의 동그라미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물권 변동. 애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슨 규정? 형식주의 동그라미 법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계해야 되는 게 형식주의잖아요. 그럼 형식주의는 어디 무슨 규정에는 법률 규정에는 공시의 원칙 형식주의 같은 말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 외국 의사주의라 하는데 실질주의 의사주의에서도 등기는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의사주의 동그라미 뭐 대항요건 의사주의 동그라미 공시방법 동그라미 무슨 요건 대항요건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주의는 됐습니까? 의사주의는 무슨 잡? 복잡. 계약 자유의 무슨 실? 충실. 콤마 해서 또 뭐? 신속. 오. 의사주의는 무슨 잡? 복잡. 계약 자유의 무슨 실? 충실. 그 다음 무슨 속? 신속. 오. 근데 여러분 공신력 그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하잖아요.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맞습니까? 예. 어디에서만 인정합니까? 동산에서만 무슨 원칙? 동산에서만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그지? 공신력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공신력 인정하면은 여러분 이건 등기법 시간에 공신력 인정하면 이미 뭐 갑이 소인자 을이 서류를 유지해 갖고 병에게 팔았다 병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럼 공신력 인정하면 나타난 걸 보고 샀다. 그대로 보호한다.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유리. 그래서 공신력 인정하면은 무슨 안전? 거래 안전을 꾀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뭐? 희생 염려 있다. 11번. 동그라미. 12번은 뭐 안 해도 좋고. 13번도 뭐 13, 14, 15, 16. 까지 17까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뭐 13번 하면은 13번은 무슨 취득은 선의 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고 동산 어디에만 인정한다? 동산 13번 14, 15 16 17까지 안 해도 좋다. 자, 18번 넘어갑니다. 몇 번 넘어갑니까? 18. 짱중요.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뭐 없이? 등기 없이. 19번.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 없이? 등기 취소, 말소, 공유율 분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유율 분할 세 개.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외에는 판결이 확정됐다. 뭐 돼야 된다? 등기. 여러분 좀 더 깊이 하면 취소, 말소, 공유율 분할 판결 끝까지 확정됐을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중간에 조정, 협의 이런 말 하면은 뭐 해야? 등기해야. 꼭 조심해야 된다. 그게? 그 다음 20번 점유취득쇼는 자 취득쇼는 법률 규정이지만 뭐 해야? 등기해야.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뭐? 완납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여러분 10, 22, 23, 24 꼭 기억. 요즘 잘 나오는 거. 원래 이게 골 때리기 어려운 건데 옛날에는 안 나오는데 요즘 나온다 이게. 왜? 낼 게 없어가지고. 몇 번? 22, 23, 24. 그럼 민법, 등기법.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이전,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 있지만 무슨 등기 못하게?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 할 수 없다. 그 다음 25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나? 후발적. 25번은 후발적 하면 뭐? 변경. 원시적 하면 뭐? 경정. 25번 무슨적? 후발적 하면 뭐? 변경. 원시적 하면 뭐? 경정. 여러분 원시적 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되노? 차고 또는 유루 이런 말 쓴다. 빠뜨린 거. 원시적 불일치 해갖고 경정 이렇게 안 나온다고. 차고 또는 유루로, 유루 빠뜨린 경우 하면은 이건 무슨 적이다? 원시적이다. 유류 빠뜨린 거. 되겠습니까? 원시적 이런 말 안 하고 됐습니까? 뭐 한 거? 빠뜨린 거. 아, 유류가 아니고 유류. 그런가?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 유류? 자, 어쨌든 그 원시적 이런 말 딱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일부가 불일치인데 뭐가 불일치? 일부가 불일치인데 무슨 적? 원시적. 하면 이건 뭐? 경정. 후발적, 유루 맞죠? 루, 루죠? 루죠? 루, 어? 유루, 유루 빠뜨린 거, 어? 어? 유입니까? 루입니까? 루, 이건 루. 후발적 하면 이건 뭐? 변경. 근데 완료 전 완료 후 이렇게 안 논다. 요거는 아까 뭐 차고 또는 뭐 유루 나오면은 어? 무슨 적? 경정. 그렇지. 그런가. 그다음에 여러분 27번으로 가 가지고 몇 번? 27번. 변경 경정은 아까 무슨 부? 일부. 때 원시적 경정 후발적 변경이고 말소는 전부라는 말소에 말소는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말소는 뭐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일부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들어간 불일치. 아니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게 말소됐을 때 복귀시키는 거. 다시 경정과 변경은 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말소는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 막 그런 것 기억하죠. 등기법 시간에 아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8번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이나 환매 특약 등기나 변경, 경정, 권리 질권 이런 거 뭐? 부기. 그럼 아까 말소는? 말소하면 두 개 끼워게 한다. 전부 주. 말소는 뭐? 전부 주. 변경, 경정은 뭐? 일부 부기. 근데 자, 변경, 경정은 원칙은 부기인데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재판 등본 받으면 부기, 못 받으면 맨 끝순위 주.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말소 잘 낸다. 와, 전부 주.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두 개. 채권적, 물권적 두 개 있죠. 그지? 무슨 적? 채권적, 물권적. 그지? 여러분, 채권적은 뭐?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그지? 그걸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와 취득시효. 그 다음에 법률규정. 이한 거. 요, 물권적은 어떤 게 있노?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그치, 그런 거. 근데 30번은 여러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채권적은 무슨 시효에 걸리는데,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근데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면 점유 인도받아 이렇게 하면은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건 여기 있는 거는 등기법에도 잘 냅니다. 자, 이전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독 신청 어떤 게 있노? 대라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다섯 개 외우라. 적어놔라. 뭐 보존,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표시,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그 다섯 개 들어있으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 100%. 무슨 존?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이런 말 들어가면 100% 무슨 신청?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신청이라 해야 된다? 공동 신청, 무슨 잡고? 손잡고,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추정력은 됐습니까? 자, 이전, 자, 등기부에 기재되면은 추정한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그걸, 만약에 그럼 지금 등기됐다. 등기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그걸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이전 등기 당사자에서 현 명의인을 상대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자, 2번 갑 3번 을 현재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잖아요.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지? 갑. 말소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니까? 갑. 그래서 현재 등기를 말소하고자 한 자 직접 명인이 어떻게 한다? 입증. 왜? 현재는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하니까. 그거 그래서 현 명인을 상대로 직접 명인이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권고 직전 명인이 원인 무효 취소 해제를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죽고 나서 이전 등기 귀신이 사로 돌아오진 이상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다음 34번 짱중요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합니다. 보존 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최초. 그럼 보존등기가 원시 최초가 아니라는 게 입증 반정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럼 등기된 부동산에는 됐습니까? 점유의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자, 점유의 추정력 동그라미 하고 그건 동산. 점유의 추정력은 무슨 산? 동산. 부동산 동그라미 하고 줄 땡겨서 뭐?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자가 토지 샀다. 지상권자 토지 소유권 치면 지상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걸 제한물권과 소유권과 제한물권 동일히 기소하는 경우 제한물권 소멸하는 게 무슨 칙? 원칙. 근데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끊고 1번이 취득했다 소멸하지 않고 2번 무슨 순위가? 끝순위가 됐습니까? 자, 1번이 샀다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이 경우 만약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좋아지고 1번은 불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가 승진을 막기 위해서 유일하게 무슨 자 저당이 인정한다? 소유자 저당. 매순위가 샀을 때 1순위 끝순위가 사회 소멸하고 끝순위 아닌 사람은 1번이 샀다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 그럼 이건 유일하게 자기 집에 자기가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근데 여기는 누가 사면 소멸하고
끝순위.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갑을 병.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저당권. 지상권자 토지, 토지소자가 갑과 을, 을이 갑, 갑이 을, 갑과 을, 을이 갑. 병이 물고 있다.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을이 병. 항상 끝순위가 관련 있으면 끝순위 무조건 뭐 한다? 소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유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점유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뭐? 과업권. 무슨 권? 과업권. 점유권, 과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들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